안녕하세요. 웃음 건축 송재원입니다. 웃음하우스 도화 201호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 두 곳 하고 화장실 한 번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실부터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짜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침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침실 같은 경우는 퀸 사이즈 침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측면에는 화장대와 상부에 약간의 수납 공간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대와 수납 공간,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었던 공간은 이제 옷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열었던 이 문을 닫으면 뒷면에는 이렇게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어떤 느낌인지 보실 수 있는 거는 들어오셔서 바로 측면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옷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상부에도 보시면은 큰 짐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벽 끝에 모서리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딱 타이트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벽에는 화장대 겸 약간은 이제 간단한 투브 같은 거 할 수 있는 테이블 정도를 배치를 했습니다. 의자는 이제 등받이가 없는 스툴로 계획을 했고요. 우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슬림형 LED 조명을 썼는데요. 저희가 항상 조명 같은 부분은 그래도 다른 연출을 해보려고 항상 하는데, 이곳은 이렇게 스탠드 등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스탠드 등 하나를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이제 초저녁인데요. 이렇게 스탠드 등 하나만 해도 내부가 은은하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암막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 낮에 주무시거나 할 때는 충분하게 빛을 차단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웃음건축에서 이제 이곳을 수리도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요. 보시면은 단열 같은 거 정말 꼼꼼하게 했습니다. 임대 공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저희는 임대 공간도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항상 그리고 그런 곳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벽에서 당연히 내부 단열을 해가지고 벽도 굉장히 두껍게 지금 단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가 굉장히 단열 같은 것들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공간에서 진짜 보기 드문 이중창 24mm로 시공을 했습니다. 창틀까지 깨끗하죠. 정말 깨끗이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라서 옷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정말 단열을 꼼꼼하게 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보시면 이제 내부 측면이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여기가 다 지금 전체 내부 단열을 해서 벽이 이만큼씩 두꺼워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여기 집은 지금 현재 기능적인 건 100% 다 새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기, 설비, 뭐 단열, 뭐 샤시 이런 부분들 신축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축이야 정말 새로운 걸 넣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 새 건 못지않게 깨끗하게 수리를 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침구류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방 부분 설명드릴 때 이제 식기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침구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다 제공이냐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이제 침대 프레임, 그 다음에 매트리스까지, 그 다음에 측면에 보이는 화장대 겸 이제 테이블, 스툴, 그 다음에 벽선반, 그 다음에 스탠드 조명,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 있는 수납장.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 제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역시나 사람 몸에 직접 닿는 것들은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빼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불 커버, 그 다음에 베개 커버,
그다음에 여분의 이불, 여분의 커버.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손님 들어오면 주무실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하나 넣어놨어요. 보시면 1인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여기 1인용 매트리스가 밑에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제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역시나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아 빼주세요 하면은 이제 본인들 물이나 베개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빼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뭐 다른 분들이 사용했던 제품은 다 아니에요. 이번에 이 집을 꾸미면서 다 새로 구입했던 것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중고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한다라는 개념으로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공간에서 한번 직접 살아보시고 그 쾌적함을 느껴보시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은 어떤 몸만 정말 들어오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스탠드 등 하나 켜고 누워서 책을 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급한 업무가 있으면 노트북 같은 거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시거든요. 이 공간은 그래서 여기서 뭐 노트북 같은 걸 하셔도 되고 화장을 하셔도 되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리고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벽이 혹시나 이 끝에 주무시는 분이 혹시 여기 콘크리트라서 차가운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단열 작업을 해서 내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현재 석고보드로 마감된 상태라서 맨살이 닿아도 그렇게 차갑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 보통 붙박이 장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길이가 한 16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600에서 1800, 그러니까 붙박이 장으로 대략 한 6자에서 8자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꽤 많은 옷들을 수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도 걸 수 있고 하부도 걸 수 있고, 단점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우선 침실은 당연히 잠을 자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이렇게 꾸몄는데, 바로 옆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웃음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건 지금 보시면 소파 베드와 티테이블, 그 다음에 스탠드 등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좀 그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이 꾸미실 수 있게끔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방을 쓰시고 안쪽에 이제 침실을 침실로 쓰시면 여기 같은 경우 서재나 혹은 뭐 드레스룸, 옷이 많으신 분이면 아예 드레스룸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파베드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빈벽입니다. 이쪽 면은 완전 빈벽이라서 행거나 장 같은 걸 충분히 설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나는 책상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 하면은 티테이블을 제외하시고 책상 같은 거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보통 집에서 TV를 많이 보신다 하시면은 이제 이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개성에 맞춰서 조금 더 가변성 있게 꾸며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파, 그 다음에 테이블, 스탠드 등 이렇게가 이제 기본 제공 포함입니다. 거울도 설치를 해놨는데요. 방마다 거울을 설치해놓는 이유는 별도로 거울을 가져오거나 하시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거울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선택사항이신 거는 이제 저런 쿠션, 그 다음에 러그, 이런 부분들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도 한번 불 꺼서 내부 분위기 한번 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 저녁 시간 때 은은하게 집이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메인 조명을 쓰지 않고 저녁 시간 때 이런 스탠드 등 하나에 TV를 보거나 혹은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이 들어오셔서 세입자 취향에 맞게끔 꾸며주시면 된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건 티테이블하고 소파베드, 스탠드 등까지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지금 암막 커튼이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 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려한 러그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면 특이한 점은 바로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우선은 들어가시면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욕실의 공간 구성이 이쪽에 이제 세면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면에 이제 좌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구조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오면 이제 뒤에 선반이 있고요. 선반 뒤에 조그만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좌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1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좌변기가 있고 보시면 그 좌변기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용 스프레이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휴지가 달려져 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환기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창들은 다 크게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정면을 보면은 측면 두 곳에 수건거리, 그 다음에 수건거리가 뭐 행주거리 혹은 뭐 걸레거리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는 세면기하고 겸용 샤워를 쓸 수 있는 수전을 설치해서 샤워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상으로는 한 1.4m 이상 되는 굉장히 깊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안쪽 들어가셔서 안쪽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세안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습기 같은 거 찰 수 있고 냄새 날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로 바로 냄새를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려면 보시면 이제 커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예, 커튼 치고도 보시면 이게 이제 40cm짜리 타일인데요.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반. 그러니까 이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길이가 1.4m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상으로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은 이제 샤워기와 세면기를 같이 쓰는 겸용이다 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공간이 구배가 잘 잡혀 있어서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샤워가 나면 습기 같은 게 많이 찰 수 있어서 측면에 이렇게 작은 창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중창이고요.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 보시면 이게 혹시 누가 살던 데 아니야? 혹은 에어비앤비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사람이 한번 사는 것처럼 연출을 해보는 게 저희 컨셉이라서 보시면 이런 빨래 건조대 이런 것까지 한번 다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입자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웃음 하우스 도화동 도화 지점이죠. 201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마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쪽에 게재를 해서 이제 세입자분들 만나보고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웃음 가득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이런 임대시장에서 그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저희 웃음하우스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